네, 안녕하세요. 민성 어머니 한동 원장입니다. 민성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요? 지금 처방을 제대로 된 처방을 아직 복용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지금 상담 내용은 민성이 동생 때문에 상담을 주셨네요. 6살 동생이 기침을 하면서 숨이 찬 증상이 있으시다고요. 기침을 하면서 숨이 찬 증상이 천식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증상이 쌕쌕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심한 경우는 밖에서 숨 쉬는 소리나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쌕쌕거림이 있는데, 가벼운 경우는 이제 청진상 소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쌕쌕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휘징 사운드라 그러는데, 장난감 나팔 소리처럼 이렇게 호흡을 할 때, 기침을 할 때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천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히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차도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쉴 때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진을 해보는 거죠. 바로 이제 진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의원까지 내원하기 힘든 상황이면 가까운 소아과 가서 청진이라도 한번 해서 지금 기침, 가래, 숨찬 증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도 진찰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약을 쓰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선 진찰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진찰을 해본 후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처방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